신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와 쉐보레가 신차 공개로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6월 현대 기아차의 국산차 판매 점유율은 66.4%까지 떨어졌다. 이마저 기아차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선방한 것. 현대차는 작년과 비교해 1.5%나 떨어졌다. 이제는 구원 투수가 등장해야 할 때다. 현대가 손꼽은 구원 투수는 그랜저.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신형 그랜저에 대한 궁금증만 속속 뽑아봤다. Q.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 기존 HG와는 어떻게 다른가? A. 그랜저의 디자인은 과거부터 현대 자동차의 안정적인 디자인의 표본이 되었다. 혁신과 변화는 가져오되 절대로 선을 넘는 법이 없다. 타겟이 되는 주요 고객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런칭과 더불어 젊은 층의 인식 변화로 그랜저의 고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은 젊은 감각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테스트 도중 목격되는 그랜저의 모습에서도 중후한보다는 날렵함이 강조된 느낌이다. 큐. 엔진과 변속기는 바뀔까? A.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현대 기아차는 이번 신형 그랜저에 K7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구성한다. 2.4L, 3.3L 가솔린과 2.1 디젤, 3.0 LPI 네 가지 라인업이며 3.3L 가솔린과 2L 디젤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2.4L 가솔린과 3.0 LPI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Q. 출시 시기는 언제쯤? A. 마음이 조급해진 현대차는 조기 출시라는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 신차의 출시를 앞당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모험이다. 출시 시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11월 말이 유력하다. 하지만 공개를 앞당겨 이탈 고객을 최소화할 것이다. 9월에서 10월 초 공개 직후 사전 계약을 진행하며 11월 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Q. 예상 출시 가격은? A. 현재 그랜저는 2,988만에서 3,92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슬란 3,790만에서 4,480만원, G80 4,810만에서 7,170만원의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신형 그랜저의 가격은 최대한 간섭을 피할 것이다. 신형 K7은 3,010만에서 3,920만원으로 4,000만원 옵션 제외를 넘지 않지만 이번 그랜저는 최초로 4,000만원이 넘는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출시 가격은 3,000만원 초반에서 4,000만원 초반까지 고려된다.